무궁무진한 충청의 매력을 찾아라. 미국 아재 마이클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탈출. 다들 떠날 준비되셨나요? 포도밭이 제일 먼저 반겨주는 천안시 입장면. 한 집 건너 한 집은 포도 농사를 짓는 소문난 포도 주산지입니다. 9월이 되면 마을 곳곳 이런 소리가 들린다죠. 여보, 포도 이 많은 걸 언제 다 딴디야. 걱정이다. 도와줘요 마이클. 그래서 입장면 포도 따는 날 두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힘 좀 쓰는 마이클과 아빠 닮아 호기심 넘치는 올리버. 포도밭으로 출동. 생각보다 포도 되게 많네. 이야.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반가워요. 네, 저희를 불러셨죠? 네. 예산 좀 도와달라고요. 너무 바쁘거든요. 아유, 어떡해요. 근데 원래 포도가 여름 과일 아닌가요? 아니, 지금부터 따기 시작해서요. 추석 이후로 쭉 따거든요. 이야,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까만 걸로 따게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8월 말부터 10월까지 수확하는 거봉포도. 긴 폭염과 태풍을 이겨내고 다행히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마이클, 이렇게 까만 걸로 따셔야 돼요. 네. 빨간 거 따면 안 되고 까만 걸로 따야 돼. 한번 따보셔요. 봉지를 찢어봐서 까마면 따시면 돼요. 조금 빨간색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아. 그러면 또 이쪽에 거 또 열어보고 이거는 따도 될 것 같아요. 포도 이렇게 잡고 아기처럼? 아기처럼 가볍게 잡고 거기를 따시고 꼭 오, 잘 따셨어요. 잘 따셨어요. 어머. 알이 굵어서 포도 송이가 꽤 묵직해 보이죠? 오, 이건 다 까만색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고.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해서 입장 포도 당도가 예년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검 보랏빛에 알이 단단한 포도 송이로 잘 따고 있는 거죠. 마이클 한번 봐봐요. 네. 아까 따온 거 지금. 요요요요요 큰 거. 색이 그렇게 검은빛은 아닌데요? 이걸로 따면 어떡해요. 안 익었는데 빨간 걸로 따오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까맣게 익은 걸로. 아까 일러줬지요 제가? 예, 똑바로 이해가 안 돼서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도 까만 걸로 따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익어서 예. 그래야 이제 맛있어요. 예. 그럼 빨간 거 먹어. 먹으면 네. 먹어봐. 잘못된 포도는 결국 마이클 입에 들어가네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빨간색이라도 네. 안 익혀서 안 익혔는데 네. 네. 맛있어요. 예. 네. 근데 까만 거가 더 맛있죠. 예. 네. 사랑의 잔소리 덕분에 이제 마이클 눈에도 잘 익은 포도가 보입니다. 포도알 떨어질까 조심조심. 그새 많이 땄네요. 마이클 일할 만해요. 아우, 여기 들어와 보니까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이제는 포도를 따는 분들이 막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집에서 포도를 막 먹으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9월이면 온 마을에 포도 향기가 가득합니다. 포도 따는 날이면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는 입장면 주민들. 그런데 여긴 거봉포도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올리버, 이 포도는 뭐예요? 아, 청포도밭은 처음 본다. 요리조리 잘 익은 포도 고르느라 바쁜 올리버. 올리버, 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샤인머스킷 따러 온 거예요. 샤인머스킷이요? 네. 그럼 뭐예요? 샤인머스킷은 청포도예요. 청포도? 네. 맞죠, 사장님? 네. 이 청포도 다른 포도하고 달리 같은 청포도라도 이건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거봉포도 이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청포도밭엔 꼬마 일꾼들이 많습니다. 청포도는 나무 높이가 낮아서 어린 아이들도 쉽게 딸 수 있습니다. 얘도 익었다. 그래도 포도 송이가 꽤 묵직할 텐데 올리버가 의젓하게 일을 잘하네요. 올리, 여기서 뭐해? 나? 청포도 맛있어. 오, 청포도야? 맛이 어때?
나도 몰라. 하나 먹어볼까?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포도 맛이 아닌데? 무슨 파인애플이랑 망고 같은 맛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지? 망고랑 환상적인 맛이에요. 환상적인 포도 맛을 봤으니 다시 무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바구니 가득 포도를 딴 두 사람. 포도밭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도는 신선도를 위해 수확한 후엔 바로 포장 작업을 해야 합니다. 크기와 상태별로 하나하나 분류해야 하니 손이 많이 가죠. 포도 따는 날은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바쁘지만 탱글탱글 잘 익은 포도를 보면 없던 힘도 나신다네요. 어이구, 어떡해요. 아까 포도를 따고 있었는데 쉬지 않으세요? 10월 중순까지 계속 허리 못 펴고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이런 네. 일을 한다면 힘을 필요하죠, 힘이. 아, 당연하죠. 그럼 우리 네. 아들이 힘을 나올 수 있는 노래 불러주실까요? 아, 고맙지요. 잘했다. 아, 분위기 제대로 뛰네요. 올리버의 씩씩한 열창에 어느새 포도밭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거면 됐다, 너 사랑했다, 우리가 만들러. 신나는 노래 선물에 다시 힘을 내는 주민들. 올리버도 끝까지 제 몫을 합니다. 도와주는 건데요. 오늘 하루 거봉포도를 따고 포장하느라 땀 좀 흘린 두 남자. 이제 포도밭에서 탈출하나 했더니 포도 수출선 과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수확한 입장면 포도들이 여기 다 있는데요. 올리야, 여기는 어떤 곳일까? 포도공장. 고장일까? 아, 여기는 포도 공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입장에서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여기를 다 오는 곳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공판장, 대형 물류센터나 여러 곳으로 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곳이거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수출도 하고 있어. 그래서 수출은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어. 입장 거봉포도 맛 좋은 건 소문난 지 오래. 국내는 물론 동남아, 중국, 캐나다,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처음으로 뉴질랜드 수출길에 놀랐습니다. 우리 입장포도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입장 거봉포도는요, 최초의 재배한 데가 입장인데 예. 기후하고 또 토질하고 맞아떨어져 당도가 굉장히 잘 나와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두 번, 세 번씩 꼭 찾아요. 그래서 아주 입장 거봉포도가 제일 좋다고 자부합니다. 포도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인심까지 넉넉한 입장면 주민들. 포도 따느라 고생한 마이클 부자를 위해 정성 가득 세첩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절미 찌고 있어요. 이야, 이것도 혹시 떡 만들 때 그 몽둥이? 이름은 잘 몰라도 떡 맺히는 힘은 great. 우리 해볼래? 같이 해볼래? 괜찮아, 괜찮아. 마이클 부자 힘으로! 자! 입장면 인절미엔 신선한 거봉 포도즙이 들어갑니다. 색이 참 곱죠? 양차 골고루 좀 왔다 갔다. 옳지? 옳지? 마이클이 떡배를 잘 쳐서요. 새콤한 포도향이 인절미에 골고루 밸 것 같습니다. 고소한 콩가루까지 솔솔 묻혀주면 포도 인절미 완성!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네요. 신기해요. 포도 맛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고 살짝은 포도 맛이 있고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마이클,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과일로 먹던 포도가 입장면에선 인절미로, 젤리로, 영양만점 포도 콩국수로 변신합니다. 포도 향기 가득한 밥상. 역시 새참은 같이 먹어야 꿀맛이죠. 콩국수 맛이 나는데 포도 맛 나온다. 포도 맛 나오는 콩국수. 우리야. 왜? 우리 식당 만들어 볼까? 부자 되자. 우리 둘이는 이미 부자인데 부자 되리라.
포도즙이 들어간 콩국수가 두 남자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마이클 국수 그릇은 설거지 안 해도 되겠는데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먹는 아까 그 포도떡, 또 포도우유 콩국수? 가장 맛있는 건 뭐냐면은 아마 그 국수, 제 생각으로 진짜 잘 먹었고 앞으로 또 올 것 같아요. 가중이랑 같이 오자. 엄마랑 알리님, 찬이랑. 새참 든든하게 먹고 이제 다시 포도 따러 가는 건가요? 아이고, 오늘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아니, 마이클 지응하면 어떡해요. 포도 딸 게 많은데 더 따고 가요. 밭에 가서 더 따고 가요. 아, 그럼 가요. 가요. 그래요. 밥값 더 하고 가야죠. 우리 봐. 가자,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이럴 땐 참 빨라요. 마이클, 올리버, 포도 따러 다시 오겠다는 약속 꼭 지키세요.